젤리기님, 안녕하세요. 일찍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만나니까 정말 참 정이 들고 친밀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참 좋긴 좋습니다. 이 대구하고 선생님 서울인데 대구와 서울이 이렇게 공간을 극복해가 서로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시 반에 땡겨가 했는 거는 내가 10시에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좀 땡겨가 했습니다. JI 정님, 어서 오세요. 내일은 또 내가 화요일 날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내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9시에 만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조금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오, 임성준님 들어오시고, 와,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벌써 세 분이 됐습니다. 세 분이 됐습니다. 셸리기님하고 좀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많은 분이 들어오시네요.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또 선생님이 몇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경구했고 오늘 갑상선 하겠습니다. 갑상선의 기초가 됩니다. 갑상선 기초하겠습니다. 배 선생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우와, 배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분이, 김대현 선생님 또 들어오셨, 와, 우리 팀 정말 굉장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바꿨는데 다섯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다섯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대구의 영남임상 초음파 이균정 내과의 이호명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이로이드에 대해서, 사이로 아나토미에 대하고, 그 다음에 얼트라사운드 스캔, 피폴, 이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로이드 초음파에 이 피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가 여기 중요하죠. 넥메스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로이드 아나토미입니다. 갑상선은 이 브라우니시 레드 색깔인데 브라운 갈색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다음 하이바스큘러리티. 갑상선은 혈류가 굉장히 많은 장기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위치는 서비칼 버테브라의 다섯 번째 레벨에서 퍼스트 소라식 버테라, 소라식 버테브라의 첫 번째, 그 5번 서비칼 버테브라의 T1,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안테리얼 얘기였습니다. 두 개의 로브가 있죠. 라테랄 로브, 미디얼 로브가 있고, 그거는 이스무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라키아의 밑에 있습니다. 트라키아 위쪽에 브릿징, 앞쪽에 브릿징 합니다. 그 웨이트는 25g 정도 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menstruation나 또는 프레그넌시에 사이로이드가 좀 커집니다. 자, 그 사이로이드 볼륨은 나이에 따라서 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는 또 나이에 따라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로이드가 커진다는 것은 올드에이지 커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 때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글랜드 볼륨은 남자 여자에서 15살까지는 차이가 없는데 15살 이상 menstruation 에이지에 가면 여자가 남자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까지, 40대까지 커지고 그 이후에는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다시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로 글로이드의 초음파 아나토미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보시면 여기 트라키아가 되고요. 여기는 보온이니까 고해포죠. 요 위에 이스무스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라이사이어 글랜드, 랩사이어 글랜드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머슬이 스트랩 머슬입니다. 스트랩 머슬. 스트랩은 앞을 감싼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스트랩 머슬이 제일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옆에 있는 아주 제일 크고 우리 목에서 제일 큰 머슬이 SCM 머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소문 카로티드 아트리가 무해코로 보이고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이렇게 결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 뒤쪽에 있는 머슬은 롱기시스 콜리버스 굉장근이 됩니다. 굉장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트라키아가 있습니다. 트라키아 본 있죠. 요렇게 트라키아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뚜렷하지 않지만 트라키아 요렇게가 요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안테리얼 튜브클을 만들고 조금 뒤 옆으로 가가 포스테리얼 튜브클을 만듭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랩사이로 그랜드는 사이로 그랜드에 서비칼 이소파구스가 있습니다. 경부식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부식도가 있고 가끔 이제 이소파구스 다이버티큐럼이 있어가 여기 또 메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나토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다입니다. 자, 우리가 갑상선을 갑상이란 뜻이 무슨 말이죠? 갑이 선생님이 갑상선한데 그 셸리킴 선생님이 갑이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 모르면 안 돼요. 갑자, 갑자. 방패갑입니다. 방패. 일본 사람이 이걸 번역할 때 마치 갑상선이 방패처럼 보인다. 우리는 나비처럼 보이더라. 갑상선은 방패처럼 보인다. 방패졌습니까? 좀 아닌 것 같지요. 예,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좀더 그려놨죠. 좀더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인데 스트랩 머슬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터노 하이오이드 머슬, 오모 하이버드 머슬, 스테노 사이로이드 머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스터노 하이오이드, 오모 하이오이드, 스터노 사이로이드 머슬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이로이드에 이렇게 파라사이로 글랜드가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커런트 레린지알 러브가 있습니다. 리커런트 레린지알 러브. 그 다음에 인터널 주글라베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여기에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여기에 보이는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SCM 머슬이 있습니다. 랩사이드 글랜드 이소파고스 있습니다. 이소파고스, 이쪽에 롱시스 콜리머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 뉴로바스큘럴 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엔 서피스 아나토미입니다. 서피스 우리가 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하이오이드 본이 있습니다. 하이오이드 본 있고 하이오이드 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이드 노치가 있죠. 사이로 이렇게 본이 쏙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이로이드가 올록티 났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여기 이제 사이로 카트리지인데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스 애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side of the light love is also left side grand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에아나이드입니다. 전번에도 나왔죠. 하이어이드 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고 그 밑에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남자가 여성 성전환하죠. 성전환하면 요새는 성전환인데 다른 거나 다 하죠. 요새는 뭐 성전회가 그것도 질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이게 돌출되는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참 성전의 여자들은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여성들은 여성으로 성전하는 사람들은 스카프를 많이 합니다. 이 사이로 카트리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커버하기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의관으로 신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검을 했는데 정말 이쁜 여자가 들어왔어요. 신검장에 사람들 다 보죠. 이제 남자들 다 신검하는 그 청년들 보는 거예요. 아주 이쁜 여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뭔지입니까? 저 신검 받으러 왔어요. Recording in progress. 당장 그래서 당장에는 뭐 두 번만 볼 거 없죠. 신급 불합격이죠. 빨리 집에 가라고. 성전은 아주 자료가 인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여기 하이로이드 번입니다. 여기 사이럴 하이로이드 멤버입니다. 아까 봤던 사이럴 노치, 사이럴 카트리지, 여기 볼록 튀어나 사이럴 프로미넌스. 그 다음에 여기에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레프트 사이드 그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슈페리얼 파라사이드 그랜드, 임페리얼 파라사이드 그랜드, 사이드 그랜드가 네, 파라사이드 네 개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요거는 커져요. 커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베슬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두 개가 있죠. 사이로이드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임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입니다. 임페리어 사이로이드. 예.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로 갈라지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슈페리어 사이로 아트리, 임페리어 사이로 아트리. 베인은 세 개입니다. 슈페리어 미들, 임페리어 사이로 베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나토미. 아나토미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엔 스캔을 하겠습니다. 사이로 크기를 어떻게 잡느냐. 책마다 굉장히 워낙 됩니다. 그 사이로이드 요걸 갖다가 thickness, 요거는 width, 그 다음에 여기 length로 갑니다. 사이로이드 width는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잡느냐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width, 여기 요걸 보통 기준으로 삽니다. width를 위더스가 시크니스를 그렇죠. 여기 위더스, 요 시크니스, 요 랭스죠. 그래서 시크니스가 여기에 보시면 정상은 15 정도가 되죠. 15 정도. 요서 여기까지 최장경이 15cm가 되고 15 그 1.5cm죠. 그 이상 되면 이제 두꺼워졌다고 봅니다. 커졌다. 20 이상 되면 데피니트하게 커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무스의 두께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지만 4mm 이상 되면 커졌다.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이로이드 볼륨을 지었습니다. ABC를 해가지고 곱하기 0.52 해가
그래서 볼륨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이로이드가 하이퍼사이로이즘이 치료하면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사이로 볼륨을 예측했었거든요. 그래서 ABC 곱하기 0.51로 볼륨을 측정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죠. A, Vitus sickness. 그 다음에 요거 length죠. length 되고 2mm, 2cm 이상 되면 대피는 커졌다. 1.5cm 이상 되면 조금 커졌다. 2cm 대피는 커졌다. 요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length는 5cm 이상 되면 커진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cm 이상 되면 커졌고 4mm 이상 되면 커졌고 5cm 이상 되면 커졌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사이로이드 스캔법입니다. 뭐 스캔법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스캔을 하든 자기가 빼먹지 않고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스무스를 먼저 합니다. 이스무스. 아, 김택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일찍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는 이 left upper lobe, right upper lobe, middle lobe, low lobe까지 쭉 슬라이딩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left upper lobe, 그 다음에 middle, low lobe.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롱이 스캔 해도 되지만 오블라이크 조금 프로브를 오블라이크 해가죠. 라이트 어퍼 폴 미디알, 라이트 어퍼 폴 미디알 이쪽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 센츄럴 라테럴 이렇게 위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미디알 센츄럴 요거는 라테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렐 프로브가 큰 프로브도 있지만 대부분 짧아가지고 하나면 이렇게 다 몸보는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시면 업어 볼때 업어뿐 아니고 여기 주위에 크리코의 카트리지 주위에 있는 벽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렐도 봐안 하고 사이렐 업어에다가 요 크리코에도 주위에 매스가 있든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퍼에 센츄럴 라테랄, 로우 쪽에 로우 폴에 미디알 센츄럴 라테랄. 그래서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블라이크 스캔을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트라이앵귤러 쉐이프. 요 보십시오. 끝부분이 삼각형이 딱 되죠. 이렇게 삼각형을 해야 돼야만이 정확하게 스캔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이로이드의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로이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내과수나 가정의학 선생님들은 수련 기간에 거의 못 배웁니다. 사이렌시라는 거의 외래에서 다 끝나버리죠. 입원하는 경우는 뭐 내과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한 경우는 이제 외과에나 이비인후과 가고 그 다음에 내과에 입원하는 것은 사이렌 캔서 환자들이 이제 그 케모 라디오 아이소토프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뭐 나보로 생긴 방으로 차단실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요즘은 내과가 아니고 폐기외과로 가버리니까 우리 내과 선생님들 이렇게 로테이션 돌때 사이로이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시면 저한테 오는 Q&A 알짜사 단톡방에 가장 많은 것이 사이로이드에 대한 겁니다. 그만큼 사이로이드를 못 배웠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사이로이드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냐? 같이 선생님하고 잘 보여.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예, 물론 용적이 볼륨 필요한 부분이요. 마진이 어떠냐? 쉐이프가 어떠냐? 에코가 어떠냐? 그
그 다음에 실질 에코가 스트럭처가 어떠냐,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 어떠냐. 노멀 때는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로이드 스캔의 뎁스죠. 뎁스. 여 밑에 롱이스 콜리 머슬이 나올 정도로 이 깊이에든 여기만 잘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롱이스 콜리 머슬이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사이로이드가 충분히 받는 겁니다. 여기 글자가 좀 많이 가려지네요. 조금 밑으로. 다음에는 컴프레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모든 게 컴프레션인데 복부도 그렇지만 갑상선도 적절한 컴프레션. 여기 보면 뭐 음해가 로우 에코제닉한 무슨 매스가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 컴프레션 하니까 초음파 빔이 충분히 통해가 서비칼 버테브라도 보이고 이쪽에는 매스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컴프레션도 안 되고 너무 안 돼 컴프레션 안 해도 안 돼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컴프레션. 그 다음에 베슬이냐 노즐이냐 여기에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랬는데 베슬이 잘려가지고 노즐처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보입니다.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베슬이냐 결절이냐 간단하죠. 칼라 도플할 때야 보거나 또는 프로브 각도를 변화하면 라운드 스트럭처가 바스큘러 스트럭처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베거스 너브입니다. 베거스 너브. 자 여기에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고 인터널 주글라 빈 사이에 요 라운드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란다스 여기 베거스 노브입니다. 그런데 베거스 노브가 어떨 때는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굉장히 커진 사이로이드 그랜드 커지면 사이로이드 이가 어떻게 되냐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위로 가버립니다.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고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 전부터 커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거스 노브는 여기에 또 보입니다. 라지 사이로이드 그랜 노즐 위쪽에 여기 쪽에 코먼 카로티드 위쪽에 이렇게 베거스 노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베거스 노브입니다. 사이로이드가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 기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아 임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입니다.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자 여기 라운드 한 스트럭처 여기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횡단에서 동그란 스트럭처 여기는 보면 카로티드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즘에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칼라 떼어 보면 이렇게 박동파가 보입니다. 임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는 요 약간 로 쪽에서 들어갑니다. 여기 임페리어 사이로이드, 슈페리어 임페리어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드뭅니다. 아주 잘 보이 이런 건 아주 잘 보이는 경우입니다. 슈페리어 임페리어 사이로이드입니다. 아 이건 잘못 썼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여기 카트리지가 트라키아하고 라이사이 브랜드 사이에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슈페리어, 임페리어 사이에 보십시오.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죠. 사이르 카트리지 훨씬 위입니다.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그러니까 요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자, 요걸 이렇게 보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예, 요거는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사이로이드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여기 있습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네,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밑에 요거는 크리포이드 카트리지. 그 다음에 이제 서브멘탈 에리어죠. 서브멘탈 에리어에 보시면 이렇게 좀 여기 하이어이드 보니고 만디블 있죠. 만디블. 마일로 하이어이드 머슬. 마일로 하이어이드 머슬 있고 여기 디게스트링 머슬. 디게스트링 머슬 안테리얼 벨리고 스틸로 하이어이드 머슬. 디게스트링 머슬의 포스테리얼 벨리.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모 하이어이드 머슬 슈페리 벨리.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겠습니까? 하이어이드 볼이고 여기에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여기에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있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보는 거죠. 보면 어떠냐? 여기 이 부분에 서브링규얼 글랜드를 보려고 하는 거죠. 서브링규얼 글랜드. 자, 여기 보시면 서브링규얼 글랜드가 요겁니다. 요거 고액포 부분이 서브링. 여기 디게스트링 머슬 전번 시간에 한번 했을 겁니다. 디게스트링 머슬 여기 뭐냐면 제니어 하이어이드 머슬, 제니어 하이어이드 머슬. 그 다음에 여기 제니어 요 밑에 있는 머슬이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 제니어 하이어이드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 이쪽이 서브 링규얼 밴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액포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 옆에가 고액포가 서브링규얼 글랜드다. 예, 서브링규얼 글랜드를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서브링규얼 글랜드. 여기 서브링규얼 글랜드가 여기 있습니다. 서브링규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머슬을 이야기했죠. 제니어 제니어 하이어이드 머슬이 요거고 그 밑에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이 제니어 하이어이드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만디블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니어 하이어이드 제니어 글로서스 머슬 제니어 글로서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 하이어이드 보는 이렇게 약간 민둥산처럼 이렇게 팽팽해 정상이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여기 하이어이드 보 이렇게 산이 위에 정상이 이렇게 팽팽한 게 하이어이드 보. 그 다음에 사이럴 카트리지는 그렇지 않죠. 이쪽 합니다. 여기 이쪽이 사이럴 카트리지입니다. 네, 사이럴 카트리지. 그 다음에는 하이어이드 본하고 여기 사이로 카트리지 있죠. 사이로 하이어이드 본 이건 잘못 썼는 건데 여기 사이로 카트리지고 하이어이드 본은 팽팽합니다. 요거 좀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는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나오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그 다음에는 임페리얼 혼 오브 사이럴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나오죠. 그리고 라이사이럴, 랩사이럴 글랜드 네 척에 있습니다. 사이럴. 그리고 다음에는 이소파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소파우스 단축이고 이거는 이소파 장축입니다. 이소파우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여기 이소파우스죠. 쭉 밑으로 장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침 같은 거 상기만 이렇게 에어하고 내용물이 움직입니다. 롱히스 콜리머슬이죠. 롱히스 콜리머슬. 자, 롱히스 콜. 사진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트라키아 라이사이드 랩사이드랜드 라이사이드랜드 이렇게 쭉 한번 다 봤습니다. 다음이 오늘 강의 피폴인데
사이레드 울트라사운드의 피폴입니다. 자, 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아도 해도. 초심자나 모든 노멀 아나토미가 피폴이다. 이 말은 참 결국 모르면 전부 다 피폴이 되는 거지. 알면 피폴이 아니죠. 이제 사이레드의 우리 대한 코리안 저널 오브 라디올로지 사이레드 울트라사운드 피폴 앤드 테크닉에 대해서 여기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 피라미달 로브, 네, 사이로그랜드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네, 사이로그랜드 여기 중간 부분에서 주로 왼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더 업그레이드하면 10분 더 할 수 있죠. 주로 왼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단상 하면 사이로그랜드가 왼쪽에서 위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이제 보입니다. 피라미드 로브. 이건 액세서리 로브죠. 이스무스에서 사이로글로설 닥트까지 보이고 사이로글로설 닥트가 있고 코스 이스무스에서 사이로글로설 닥트까지 되고 이제 CTS 보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44% 멀티센터 여러 군데서 조사를 했는데 김수행님하고 멀티센터에서 했더니 44%다. 굉장히 많네요. 이건 조금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피메일이 많고 그 다음에 레프트 로브에서 주로 오리지네이트하고 사이레 카틸리지에 로키트하고 그레이브스 병에서는 이 병이 이 피라미드 로브가 커진다. 다음에는 insufficient compression. 여기에 컴프레션하고 그냥 갖다 대면 이렇게 hypoechoic한 노즐 유발과 이 suspicious 노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컴프레션 했죠. 컴프레션 하니까 호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라운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이 돼 있죠. 이거는 노즐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노즐이 잘 안 보이는데 노즐의 경계가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컴프레션을 해야만 결절의 경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프리퀀시 로프로브가 어테뉴에이션 되면 롱이스콜리머스 이소파고스가 비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갑상선 앞에 경계가 피부에 거의 평행하게 돼 있고 남자인 경우 안테러스 렉스머스 두꺼운 경우가 초음파가 감쇄돼서 갑상선 후면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TGC나 포커스 뎁스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 조절해. 이제 여자분 중에서 이제 그 특이한 그 맞죠. 예, 이 주름 없이 이래서 턱에다 이렇게 밑에다 목에다가 예, 그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거의 줄줄줄줄 밀어가가지고 사이로이드 글랜드 앞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통과하지는 모해가 콜라겐 같은 거 맞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피라미드 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머슬 인터페이스, 머슬이 여기 있죠. 여기 SCM 머슬이 되고 요 안테리어 스트렘 머슬입니다. 안테리어 스트렘에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 여기 갈라져 있는 데입니다. 여기 이제 사이에 하이포 에코의 리전이 보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초음파 빔이 여기서 굴절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컴프레션 하면 리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머슬이 이렇게 쭉 길게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초음파에 여기 리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거 컴프레션을 적절한 컴프레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certification of search
라이사일 그랜드 노즐이 이렇게 있죠. 노즐인데 여기 보십시오. 적절한 이제 프로브를 하니까 이렇게 결절이 잘 보이죠. 결절이 보이죠.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검사할 때나 사용은 팁 투 팁 끝에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걸 이제 에러를 범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거죠. 빠지지 않고. 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이렇게 엔더 부분을 반드시 엔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엔더 부분에 트라이앵귤 쉐이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슈도 리전 중에 셉툼에서 슈도 리전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러 글랜드를 덮어싸고 있는 그것이 소프티슈 연부 조직이 이렇게 가가 갑상선 실질로 들어가는 셉도 그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여기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된다. 마치 여기 라이트의 파라사이러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이런 횡단 스캔이고 이렇게 종단 스캔 해버리면 여기 주위에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 슈도 메스를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 쪽에 많이 생긴데 이 환자는 하시모토 갑상선이고 에코제니 셉타가 멀티플 하이포에코의 리전인데 여기에 보면 슈도 노즐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이런 거 저에코, 저에코 동글동글한 저에코인데 실제로 결절이 아니게 슈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 림포사이트 플라스마 셀이 사이로이드 폴리클을 디스트랙션 해버리죠. 폴리클이 안에 콜로이드 있고 이러니까 고액분데 이것이 디스트랙션 되고 그 안에 림포사이트하고 플라스마 셀이 인필트레이션 되가 에코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이 결절이 아니고 사이로이드의 디스트랙션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기 노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노즐을 생각했는데 칼날 때 보기 이 바스큘라리티가 있죠. 가끔 많습니다. 우리 사이로이드 결절에 이 제일 위험한 게 이 베슬이죠. 베슬이 붉어지거나 또는 피스톨 생긴 이런 게 노즐처럼 흑백에서 보이 브레이스게 그걸 결절로 생각하고 찌르면 헤마토마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스큘라리 이를 펄시에이팅하는 바스큘라리들을 함부로 찌르면 헤마토마로 고생하게 됩니다. 칼라도프의 이미지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은 적절한 컴프레션에가 칼라도프를 하는 것은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올라왔던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횡단에서 종단으로 턴하는 것이 베스를 컨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톨 앤드 와이드 리전이 있죠. 그런데 칼라 때 보니까 이렇게 혈류가 풍부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퀴즈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 보험 보십시오. 서비칼 버테브라의 안테리얼 투버클 포세리얼 투버클이 있습니다. 서비카은 사이로그랜드 뒤쪽이죠.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사이로그랜드. 요게 이제 서비칼 버테브라의 주가가 돌출하는 안테리어 투부클. 그다음에 요건 밑으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요게 또 퍼셀 투부클이 있습니다. 퍼셀 투부클은 뚜렷하지 않고 안테리어 투부클이 있는데 이게 마치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입니다. 뒤에 섀도우가 생기죠. 림프노드구나. 이런 바늘로 탁 찌르면 바늘이 휘청 굽어버리고 세포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코제니 리전을 보이죠. 포스터의 섀도우가 보입니다.
있다. 금사자는 이걸 이제 마치 메타세이스 같은 림프노드 생각하고 FN하면 바늘이 휙 부어가 아 이거 림프노드다 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서비칼 버테브랄이죠. 버테브라에서 여기 안테리어 투부클, 포스테리어 투부클. 이게 앞쪽이고 이 뒤쪽이죠. 안테리어 투부클, 포스테리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워. 새도 있습니다.